오지원까지는 슬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난 시간에 주석과 창문원에 미쳤구만. 아주 단단히. 괜찮지? 예, 잠깐만. 그런 실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. 그래서 생각한다. 우리가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온갖 성격에서 드디어 제 자취방에도 에어프라이어가 생겼습니다. 어떻게 여는 거지? 나 아니 왜 스티커를 만약 빵 두께가 0.85cm보다 얇으면 주의하래요. 그게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지?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. 무슨 주방이 이래. 그래서 이걸 사왔어요.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했어요. 선은 어차피 가려지니까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에어프라이어를 쓸 때는 여기로 옮겨서 여기서 조리하고 다시 보관해 두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
아니 이번 작전 네가 영웅 아이가. 그동안 저것들이 니한테 계속 빽빽. 여기다가 음식을 자주 해 먹을지 조금 의문이 가기 시작했어요. 비 내리는 것 같았는데 왜 안 더워지지? 어. 어떤 별이 비...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깔았어요. 이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픽셀이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에요. 물 세탁할 수도 있고 그냥 위에 청소기로 밀 수 있다 해서 이걸로 시켰어요.